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리 쌀방앗간 참새입니다. 참새는 오늘도 이 오디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디주 만들기, 오디 주스 만들기, 오디 청까지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보시고 싶으시면 다음 끝날 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오디 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디 잼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큰 믹서기를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믹서기인데요. 얼음도 잘 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믹서기에 넣고요. 참새는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주 대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양도 많이 해야 되고 나눠 먹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를 갈아 통으로 해서 물러지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오디를 계속 갈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가득 갈고 여기에 물은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잘 갈렸죠? 이렇게 곱게 갈은 오디를 이제 솥에다 넣고 졸이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잼을 만들 때는요. 솥이 깊은 솥이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이따가 아주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디를 다 갈은 다음에 믹서기에 묻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딴 거 생각하면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넣고 흔들흔들해서 컵에다 따라 놨어요. 컵 하나에 좀 양이 부족하죠? 그러면 뭐 물 한번 또 더 넣으면 되죠. 물을 조금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흔들흔들해서 컵 하나 채우고요. 저희 독정리 쌀방앗간 근처에 심원 꿀벌 농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올해 생산한 아카시아 꿀을 샀습니다. 이렇게 주스를 만들 때 꿀을 넣어서 먹으면은 정말 좋지요. 몸에 좋은 오디와 몸에 좋은 꿀벌을 넣어서 먹으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미리 올려놨던 오디 갈은 것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주걱으로 이 바닥을 긁듯이 저어줍니다. 보세요. 지금은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쭈르륵 하고 흐르지요. 이것을 계속 저어주면서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도 쭈르륵하게 많이 흐르죠? 주변에를 한번 보세요. 솥 주변이 아직은 깨끗하죠? 제가 깊은 솥을 써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센 불에서 중간 불로 좀 불을 낮추고요. 그리고 바닥을 긁듯이 계속 저어주면서 수분을 날리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글보글 끓지요. 바닥을 긁듯이 계속 저어줍니다. 오디 갈은 것이 곰솥의 반 조금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설탕을 한 대접 정도 넣었어요. 잼을 만들 때 보통 설탕을 1:1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재료에 따라서 설탕은 가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디는 달고 신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만 넣은 셈입니다. 설탕은 계속 더 가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각자 기호에 맞게 설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오디 갈은 것이 끓기 시작하면서 계속 튑니다. 그래서 실리콘 장갑도 꼈어. 이 잼을 만들 때는 꼭 고무장갑을 끼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잼이 튀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저 냄비가 엉망이 됐죠. 막 밖에도 튀고 벽에도 튀고 바닥에도 튀고 정말 저렇게 깊은 솥인데도 엄청 튀더라고요. 여기에 좀 전에 넣은 것이 식초예요. 제가 집에서 만든 식초인데
다른 분들은 보통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많이 짜서 넣더라고요. 레몬도 구하기 어렵고 해서 그냥 식초를 넣었습니다. 식초를 넣어도 뭐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도 튀어서 이제 솥뚜껑으로 방패막이를 해놨어요. 보세요. 솥뚜껑을 덮었는데도 저렇게 막 튀더라고요. 그런데 덮어놓으면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뚜껑은 뺐어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닦아냈습니다. 정말 닦으면서 해야지 나중에 닦아야지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요. 정말 한숨만 나와요. 오디잼이 식을 사이에 냉동 보관할 오디를 지퍼백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디를 장기간 두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냉동 보관으로 해서 얼려놓았다가 그때그때 갈아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지퍼백에 담은 오디는 이렇게 얇은 도마나 딱딱한 곳에 이렇게 켜켜이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면은 그대로 평평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씩 잘라서 드시기도 좋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퍼백에 담고 착착 눌러서 공기를 빼서 이렇게 켜켜이 올려놓습니다. 오디는 당뇨, 고혈압 치료에도 좋고요. 고지혈, 콜레스테롤, 피를 맑게 하는 것에 좋다고 해요. 이제 참새 나이가 되면은 이 피 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또한 안토시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눈을 맑게도 해준다고 해요. 제철에 나오는 오디를 이렇게 저장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저렇게 오디도 보관해 보시고요. 또 잼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오디 잼을 담을 병을 소독하겠습니다. 병은 찬물에서부터 끓여야 돼요. 찬물에 담갔다가 계속 끓여서 소독을 합니다. 쭉 빼고 여기에다가 식은 오디 잼을 담습니다. 잼병 8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다 될지 좀 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담아 볼게요. 지금 좀 걸쭉하죠? 네, 이렇게 해서 위에 사시는 부모님께도 드리고 또 친정 어머니께도 한 병 드리고 또 동서가 셋이 있고 서울에 동서가 있는데 동서들한테도 하나씩 주고 나면은 저는 정작 한 병 돌아올까요? 1시간 반 동안 만든 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진짜 딱 8병 나왔어요.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8병밖에 안 되니 참 허무하기도 하네요. 오디를 씻고 잼까지 완성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잼 만드실 때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거지감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유를 한 2잔 정도 넣고 달달달 다 긁었어요. 긁고 보니 딱 컵으로 2잔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부들은 또 이런 게 맛있지 않나요? 딱 2잔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따라놨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네. 이렇게 해서 한 잔은 제가 먹고 한 잔은 남편 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오디 잼도 만들고 오디를 또 얼려서 냉동 보관도 하였습니다. 오디 드시러 참새네 집에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